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보는 두 명의 학생이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저를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나요? 성경 어디에 주일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은 그 초신자나 아니면은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조금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죠. 그 10계명 4계명은 있어도요.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그리고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쩌면 그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이고 그 안식일이 주일과 어떤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만 해왔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매일 모이는 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어떤 상관관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독교 개념을 반드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사실 그때 저를 찾아온 그 두 명의 학생은요,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고 찾아온 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꽤 큰 유명한 이단 교회에서 파송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를 파괴하라고 파송된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답변을 하고 오히려 야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너희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딨니?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희 바빠서 그만 갈게요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보통 이단들은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미국에도 꽤 이렇게 손을 뻗쳐 있는 침례교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박옥X씨라는 이 목사인데요. 저는 뭐 그분을 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 기독교 일반 기독교와 다른 거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말씀 집회도 하고 막 뭐 말씀을 쪼갠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침례교 교단 이단은 소위 구원파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냐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막히죠.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은 거는 진짜 그건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다만 바람이 분다는 것만 알고 바람이 느껴질 뿐이지 즉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뿐이지 언제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 중에 생일, 자기 생일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부모님이 알려줘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구나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일도 당연히 우리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할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특별히 그날 저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이 구약적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적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들에게 대부분의 경우는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율법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있는 의식법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든가 제사 의식을 지금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으로 그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제사 의식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로서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 다시 말해서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법들은요, 여전히 기독교가 된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간 이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제가 궁금해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메시아닉 주들은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건 맞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율법을 지킬까? 그게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지킨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메시아닉 주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야말로 실제로 할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였습니다. 그들은요 당연하게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유대교적인 관습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유대교의 관습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신을 믿는 관습이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바꾸고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전혀 바꿀 필요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정하셨던 성찬, 나를 기념하여 영원토록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바로 여덟 번째 날, 또 다른 말로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사실은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일곱째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했던 것이 바로 주일날, 일요일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로드스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그런데 이 안식일과 주일에 과연 이 날은 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이 날을 어떻게 서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안식일과 주일은 같으면서도 다른 날이에요. 그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점점 유대교가 기독교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어떤 이 법칙만을 지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구약적인 안식일이나 율법의 개념들은 당연히 약화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반포를 하고
AD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어떤 휴일이 없었는데 그 일요일은 사실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그 거룩한 날로 지키던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이 태양, 날, 일 아닙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로 지키던 그 날을 이 기독교인이 된 콘스탄틴 황제가 휴일로 선포를 해버리면서 그 이방인들의 어떤 축제의 날을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휴일로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고 그날에는 이 휴일로 명령을 하고 모든 일을 못하게 했어요. 단 농사를 짓는 농사꾼 같은 경우에는 그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그날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마다요. 이제 저녁에 예배할 필요가 없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성찬을 뗄 수 있는 오히려 훨씬 좋아진 거죠. 콘스탄틴 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을 계속 여전히 지켜오던 대로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관습처럼 된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그들 역시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서 또한 동시에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의 개명이 나왔기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방식으로 주일도 지켜야 한다면 나는 주일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서 결코 이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좀 이 강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성공하셨겠죠? 그러니까 뭐 술도 먹고 놀고 막 마시고 이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막 이러는 걸로 주일에게 그대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온다면은 차라리 나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초기 기독교는 주일날요 돈 쓰면 되면 돈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웃기는 일이 있냐면요.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돈 써도 됩니까? 이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너는 어쩜 그렇게 멍청하냐?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돈을 내일 주면 되잖냐?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바리새인적으로 잘못 주의를 우리가 해석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학생들은 굉장히 좋았죠.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런 날이 주의를 결코 아닙니다. 칼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첫째 주의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시간을 떼어놓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이 안식일과 약간 비슷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첫 번째로 하겠다. 둘째, 노동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노동을 저주이자 동시에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면요. 사람이 능률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충분한 쉼과 기쁨을 누리기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루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의 제정된 배경과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거와 이어서 주일이 안식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주일은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갖는 날인지를 좀 더 자세히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망까지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역사를 하시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주신 건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주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리고 이 만나는요 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보면은 이슬 가운데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만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뭐 그냥 빵 같은 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보면 진주알처럼 완두콩 정도 크기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작은 것들로 하얀 것들이 이렇게 이슬과 함께 내려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러한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너희가 나가라 하고 나갔더니 만나가 내려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사투리 쓰는 분들은 이게 뭐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What is it? 그런데 여러분 만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What is it이에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그 만후라는 이름이 이 뜻이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하면은 우리가 만나가 뭐 어떤 또 다른 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후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 그러니까 70명의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만후를 헬라어로 음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만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사람들이 만나다, 만나다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만나.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메추라기는요, 나중에 주셨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아, 맨날 이 만나만 주고, 뭐, 지겹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이거를 이 출애굽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딱 내용만 설명했다면은 민수기는 그걸 좀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요,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딱 한 달 동안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추라기 13절에 메추라기가 와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다, 와서라는 이 단어 동사는요, 알라라는 히브리예요, 알라. 그런데 이 알라라는 히브리어, 오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와서 여기 존재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의미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진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매일 저녁에 이 두 규빗으로 쌓였다 그래요. 두 규빗. 두 규빗이면요, 3피트예요. 3피트. 그러니까 90cm 정도. 여기까지 정도 올 정도로 메추라기가 땅에 쌓였대요. 사람들이 막 그냥 줍는 거예요, 줍는 거. 우리 시애틀에 뭐 때가 되면 연어도 뭐 이렇게 강에서 줍는다면서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메추라기가 더 이 땅에 막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기 시작하는데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10호멜은요, 20kg입니다. 20kg. 40LB.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 큰 쌀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무게의 메추라기를 매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절에 보니까 그 막 11장에 보니까 막 메추라기 잡아다가 온 텐트에다가 막 이 손질해가지고 널어서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기 1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막 지겹도록 먹게 하신 겁니다. 욕심부린 사람은 민수기를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때로 인간적인 이런 이 기적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믿지 않는 자들, 초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에도 메추라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늘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메추라기 알지만 커야 15cm니까 이 날개도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메추리가 이 날아다니려면요, 사실은 멀리 날려면은 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그걸 타고 멀리 날아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자기 날개로만 날면은 조금밖에 날지 못하는 거죠. 기류를 하나님이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바람으로 쓸어 놓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현상적으로 이 철새들이 왔다 가다 하다가 날개짓 하다가 기류가 없으면 지쳐가지고 떨어지는데 바로 그거다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만나와 같은 경우에는요, 광야에 어떤 벌레, 진디기 같은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배설물, 그러니까 똥이죠.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 배설물이 이 나와서 수분이 좀 날아가면은 이렇게 하얗게 굳는데 그 맛이 아주 달콤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바로 그 진드기의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벌레들이 똥을 얼마나 싸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얼마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레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이걸 싸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냐고요. 거기다가 또 이 벌레들이 참 불쌍한 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두 배로 싸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두 배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방부제 처리까지 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루 지나면 썩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안식일까지 이게 썩지 않으려면 방부제 처리까지. 이 벌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런 본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이렇게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냥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아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본 사람들도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What is it?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15절로 답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까지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고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는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시, 율법, 이것이 같은 히브리어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토라라는 단어인데 토라가 보통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지시하는 것도 말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지시사항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4계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만나와 관련된 지시사항, 안식일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시사항은요, 간단해요.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6절.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둬라. 라는 거예요. 한 호멜은요, 약 2리터, 2.3리터예요. 그러니까 코스코에서 파는 왜 좀 큰 물 버틀 있지 않습니까? 그 버틀이 1리터인데 그거 두 개하고 조금 더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뭐, 이,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 만나로 그렇게 모으려면 결코 만만치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당 한 호멜이라는 이 법칙을 가지고 만나를 거둬들이면요, 그 누구도 모자라거나 그 누구도 남지 않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요, 이슬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두어간 만나는요, 그것을 가지고 뭐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삶거나 이렇게 구워서 여러 가지 종류 방법으로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의 유통기간이 단 하루예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음날 아침까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두 배로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여섯째 날에는 금요일 날 아침, 금요일 아침 이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반드시 두 배로 거둬야지 안식일 날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두 배로 거둔 것들은 신기하게도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거는 좀 지키기 힘들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한 사람당 한 호멜 거두고 그것을 그 하루에 다 먹으면 되고, 아침, 점심, 저녁에 다 먹으면 되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만, 평소보다 두 배만 더 수고하면 돼요. 여러분,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27절 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꼭 공동체 중에 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데 꼭 지시사항을 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다 먹으라는데 꼭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다 먹지 않고 남겨놓았을까? 또 그 어떤 사람은 왜 구태여 만나를 내리지 않는 안식일 날 왜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을까? 또 아울러 이건 하나님께로 질문을 돌리면요, 아, 왜 하나님은 안식일 날을 위해서 이틀치 한꺼번에 주시는 것처럼 그냥 하루 건너 이렇게 주시면은 걷는 사람도 편할 텐데 왜 꼭 매일매일 주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안식일에 나갔고 왜 남겨놓았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매일매일 주셔야 했는지 다음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게으름. 여러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완두콩 같은 거를 이 두 통을 모을래, 2리터를 모으려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각 가정에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안 나가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가서 애들 것까지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꾀를 부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가지고 아, 내일 것까지 걷어서 내일은 좀 쉬자, 당연히 이런 꾀 부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으름은요, 악한 것입니다. 죄악이에요. 기독교에 일곱 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캐톨릭에서는요, 칠죄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색욕. 이 일곱 가지를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바로 나태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으름에 해당하는 죄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악한 것과 게으른 게 뭐예요? 같아요. 동격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고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의 족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매일매일 족한 거예요. 그냥 그날에 해당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넘치게도 모자라게도 안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용한 양식을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거두어야 해요. 두 번째,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가거나 음식을 그 만나를 많이 걷어서 남겼다가 썩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지정한 양보다 많이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정한 양만큼 거뒀지만 덜 먹었거나. 그럼 왜 더 거두었을까요? 내가 먹을 것보다 더 거두게 됐을까요? 그렇죠. 게으름과 더불어서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꾀를 부려보고 재주를 부려보고 내 능력을 발휘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만나가 다 썩었어요. 먹지 못하게 됐어요. 헛수고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심 때문이에요. 왜 남아서 썩었을까요? 왜 안식일까지 나가서 만나를 구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문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둘째 줄 정도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고 돼 있어요. 먹을 만큼만. 18절도 볼까요? 18절도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 볼까요? 21절도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여러분, 왜 많이 걷게 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아까 일곱 가지 죽음에 이르는 대죄 중에 뭐가 있었어요? 탐욕과 폭식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욕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의 은혜,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노후 설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까지 죄악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일용한 양식보다 더 주신 것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해 두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과연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혹시 불신앙은 아닌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벌써 이제 시대를 지나간 어떤 논쟁거리가 됐죠? 아닙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노후 대책 되셨고 저축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준비가 되었고, 심지어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조금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출발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 그리고도 남아있는 잉여분이 있다면은, 그게 내 능력이든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남는 잉여분, 나머지 것들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막 그냥 이 돈이 막 그냥 차고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제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기를.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토록 특별한 재능, 막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신명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 넘치는 건강 누가 남보다 힘이 세면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처럼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셨을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교만함으로 연결되고 죄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죄성 때문이에요. 게으름, 불신앙, 욕심, 모양은 다르지만요. 이것은 죄라는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동일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그 복이 진짜 복일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을 주셨는데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처럼요. 여러분 결국 안식일의 규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온 천지를 창조했다.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바로 네 앱이다. 나를 좀 믿어라. 확신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늘에 나는 작은 참새도 내가 먹고 입힌다. 들에 핀 꽃도 솔로몬의 옷보다 내가 아름답게 입힌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몇 년 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같이 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집이 잘 나가다가 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경제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쪽 이 마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형은 이제 이모님과 같이 사촌 형제들과 자라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려가서 이 제과점을 하시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은사, 교사에 대한 어떤 소명감이 있어서 그 시골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 동네 교회를 나가면서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제 아침에 7시부터 교사를 하러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만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11시 예배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7시에서 11시에 교회를 오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제과점으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겠습니까? 오더죠, 오더. 빵 300개만. 아, 그죠.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안식일처럼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우리 가정을 아버지를 어머니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믿음이 약하고 또 가장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0개면 얼마고 이게 있어야지 우리 아들들한테 용돈 보내서 애들이 생활하니까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오더를 받아요. 와이프도 잔소리하는 와이프도 없겠다. 오더를 받아가지고 빵을 열심히 만들다 보면은 11시가 어떻게 됩니까? 홀랑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이러고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오시면 이렇게 바가지를 당하면서 그러나 이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냐 이러면서 변명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300개 팔아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 날 결산할 때 부자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주에 주일을 지켰던 그날의 결산이나 주일날 빵 몇백 개 팔았던 그 주의 결산이 어떨까요? 같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아, 그 주일날 그 빵 안 팔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이번 주는 아, 이 정도 더 벌 수 있겠구나 평소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기에 가면 칙필 A라는 이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근데 그 패스트푸드점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 마세요. 클로즈 됐어요. 못 먹어요. 근데 평일날은 짜증날 정도로 제가 꼭 은행 가려고 거기 들어가면요. 차들이 막 다 우회전하겠다고 줄 서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마음으로 욕을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왜요? 그 기업이요. 기독교 기업이에요. 그래서 막 보면은 막 식당에 들어가면은 막 찬송 틀어놓고 막 그런데 막 말씀도 이렇게 숨겨놓고 적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 철학에 따라 주의를 꼭 쉬어요. 패스트푸드점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장사 안 되고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난리가 나고요. 월요일 날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알아서 아, 이 집은 주일날 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먹어야 돼. 아, 월요일 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성도 지금까지 사업 주일날 쉬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일의 의미가 과연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7일째도 일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들아 쉬어라 됐다. 걱정 마 아들아 내가 부자야 부자. 내가 너 다 줄게. 제발 그러다 너 건강해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너는 제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는데 제발 안식일 하루만큼은 좀 쉬어. 그리고 이 아빠랑 교제 좀 하자. 나랑 대화 나누고 나와 함께 같이 사랑 나누자.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이 오늘날 바로 예배의 개념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이신 온 우주의 왕이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이것이 주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